유병자도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납입한 보험료 무조건 돌려주는 보험 되겠습니다. 와, 어떤 또 주제에 또 보험일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선생님 어떤 또 주제에 보험이 될까요? 네, 앵커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라고 알고 계시죠? 당연히 종신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혹시 가입하셨나요? 저는 아직 젊어서 가입을 하진 않았는데 일찍 해야 되나요? 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또 결혼도 준비하실 것이고 또 언젠가 꼭 필요하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겠죠.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망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상품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보험의 꽃이라는 말도 하고 있죠. 사망 원인도 따지지 않고 시기도 따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일생에 단 한 번은 무조건 지급이 되는 보험 바로 이 종신보험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보장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가입 문턱도 조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혹시 뭐 지병이 있거나 또 고연령 60, 70대가 넘으신 이런 고연령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특이한 컨셉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계약도 있고 많은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계약의 보장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주계약 1천만 원에 가입을 했을 때 종신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은 이렇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가입한 금액을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사망하느냐 또 어떻게 사망하느냐 이런 원인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 자체는 이렇게 종료가 되게 돼 있죠. 자, 이게 대표적인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이 문제는 젊고 건강한 분들은 가입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고령자분들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특징이 나이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의 질병들을 하나씩을 꼭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사망 원인을 따지지 않는 이 보장 폭이 넓은 이 보장에 가입을 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고령자분들은 사실은 뭐 자녀분들에게 뭔가를 남기는 것을 일단 떠나서 자녀분들에게 손을 벌리고 뭔가 이렇게 하기 싫다 보니까 이런 상조 부분 같은 금융상품도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상조라는 것이 어떤 금융의 어떤 보장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좀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사망 범위가 넓고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가입이 제한이 많다고 했는데 종신보험도 이렇게 간편 고지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다라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3.25 간편 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3.25, 즉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 없거나 또는 2년 이내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이력이 없고 또 5년 이내에 암이나 이런 큰 질병에 대한 입원 수술력이 없다라면 현재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또는 이 기간에 벗어나서 유병을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종신보험에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유병자뿐이 아니라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75세가 넘은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가입 연령이 대부분 60세에서 65세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의 경우에는 75세까지도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드린 것처럼 병이 있고 병력이 있어도 75세 고령자도 최대 1억 원까지 이렇게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험의 특징을 또 보면 사망보험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종료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간편 종신의 경우에는 사망 가입금액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이미 납입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까지도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내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원금이라고 따졌을 때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추가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이자의 개념이죠. 납입한 원금보다도 어떻게 몇 배 많은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나머지 그 남은 유가족들은 그 망자의 장례비 또는 사후 정리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이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어쨌든 일반 종신보험에 그냥 가입 금액만 지급하고 종료가 되는 이 보험에 비해서 특징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로 더해서 보장해 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특징 있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종신보험처럼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종료가 되질 않고 거기에 추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라는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좀 안내를 드리면 65세 남자분을 예를 들었는데요. 혈압약을 현재 복용을 중이시고 복용하고 계시고요. 장기간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을 희망하셨지만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했고요. 보장 기간은 당연히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장이고요. 납입 기간은 20년으로 설정을 했을 때 월 보험료는 약 11만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요. 이분은 65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지만 본인이 어떤 큰 가족에 큰 선물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장례비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주고 싶다라는 어떤 니즈가 의욕이 좀 의지가 좀 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입을 진행을 했고요. 한번 보장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가입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의 100%인 1,000만 원을 보장을 하는데요.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가입 금액의 50% 절반만 일단은 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어쨌건 여기 가입 설계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사망 당시 주계약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것이 얼마가 됐던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금액은 거기에 더해서 가입 금액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이렇게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좀 더 그 해지환급금을 좀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50%만 보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년 되는 시점에 총 납입 보험료는 138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시점에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여기에 50%인 500만 원을 더해서 638만 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입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00% 보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자, 한 5년 되는 시점을 예를 들어볼까요? 5년 되는 시점까지 총 납입한 누계 보험료는 약 6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이 시점에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가입금액 1,000만 원을 더해서 납입 원금과 더해서 1,690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년 시점이면 납입 보험료를 더해서 2,380, 15년 시점이면 3,000, 그리고 납입이 종료되는 20년 시점에는 3,700만 원으로 사망 보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보험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좀 안내를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젊은 우리 가장들이 가족의 유가족의 남은 유가족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보험은 좀 컨셉 자체가 고령자 그리고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망 후에 가족들에게 내가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 즉 장례비라도 내 작은 사후 정리 자금이라도 남겨놓길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부모의 사후 장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상조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물품을 제공하거나 어떤 행사, 이벤트를 대행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라면 이 보험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녀분들이 계약자가 돼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금액이 조금 크고 보험료가 좀 큰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형제분들이 조금 여럿이 있다라면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가족을 해서 하나의 개 형태로 가입을 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후 장례비를 또 대비하는 자녀들도 많이 계실 텐데 끝으로 간편고지 종신보험에 대한 강의 핵심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을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핵심 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망보험금에다가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기나비 보험료를 함께 추가로 보장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겠고요. 더불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가입이 제한됐던 고령자분들도 325 이 간편고지로 병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75세의 고령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보험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또 있는데요.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약 40에서 60%가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도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어찌됐든 본인의 사후 정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상조 부금의 대안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